세상을 둘러보면은 불의하고 부조리, 불공평이 심히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은 세상은 왜이 모양이야? 하나님 같은 건 없어. 공평하신 하나님 왜저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저마다 시끄러운 아우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공평하시다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심한 언어 장애로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몸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상생활은 남의 도움 없이는 단한 시간도 해낼 수 없습니다. 자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녀의 머릿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떠오르자마자 하나님, 공평하다고요? 내 꼴을 보십시오, 내 꼴.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단어가 뇌리에서 전혀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단어를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극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일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평온해져가는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떠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길래 그녀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입니다. 이를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신뢰감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송명희 시인으로 하여금 모든 장애를 상쇄시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향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잠깐 동안의 여행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몸과 마음, 영혼, 그것의 평강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고 하시고, 그 약속을 내 가슴에 가장 깊은 곳에 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만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한 가득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편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살아내야 하고, 내가 실현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틀리네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이루신다 하셨으니까 신앙은 수동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 봉사, 헌금 등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신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당들의 생각입니다. 무당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은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없지만 서양 문법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수동태와 능동태의 그 중간을 의미합니다. 자, 제일 먼저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누리지 못합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찾고 내가 살고 내가 실현해야 합니다. 요 사실만 보면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되고,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으면 향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멸망입니다. 전도봉사 헌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가르친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2사에서 1장에 누가 내게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멸망이 빨리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불의를 열심히 행한 사람들의 몰락을 온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중간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찾고 내가 살아내고 또한 실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처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예, 종말. 그 시련은 미래에 있지만 지금 현재부터 지금 내가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사람, 요셉이 바로 그 신앙의 핵심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습니다. 예,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 그렇게 길게 언급되면서도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멀리 중조부 아브라함에게 처음 임했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할아버지 이사, 아버지 야곱에게 계승되어서 요셉에게 이르러 마침내 그 약속의 완성을 봅니다. 요셉에게는 중조부의 노세함도 할아버지의 유약함도 아버지의 교모함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속명의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서나 궁중에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다음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바네아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사부낫 바네아는 은밀한 것을 열어보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죠? 그것을 보고 파라오가 사분에 반해야 은밀한, 비밀한 것을 열어보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의미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창시계명입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색깔을 빼고 자신의 색깔 이집트의 색깔을 입히고자 한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조치는 계속됩니다. 창세기 41장 45절 그는 요셉의 이름을 사무대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고 또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준 것입니다. 온은 이집트 최고의 신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아스나을 이것은 무엇이냐면 백갯머리 송사를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녀들의 이방신들을 방치하였고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을 그러한 이방신으로 이렇게 물들이도록 내버려둔 죄입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 요셉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추호에 흔들림이 없다는 없었다는 증거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서 나타납니다. 아스나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얻는데 큰 아들은 문나세로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으로 명명합니다. 문나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라는 뜻입니다. 예,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가슴에 둘때그 상처는 오히려 이 약속의 실현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미래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요셉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구준일, 슬픈일, 어려운일, 힘든일 하나님 사건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으로의 전환 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은 어떤 것인가? 이제 입시철입니다. 그죠? 네. 두 학생이 있는데 모두 다 총명하여서 S대 법대에 입학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선물로 스포츠카 한 대를 사주마.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떵떵거리는 법관이 되거라. 반면에 한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돌리거라. 똑같은 서울 법대 입학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을 한 사람은 땅의 사건으로 경험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두 학생이 같은 출발을 하였지만 그 열매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요셉은 마음이 청결한 자였으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청결한 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부정이나 부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돈, 섹스, 권력, 이세 가지는 인류 최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가 얽히고 설켜 복잡한 것 같아도, 예, 한꺼풀 벗겨내 보면은 이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문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데 한꺼풀 벗겨보면은 그 원인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세 가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서 평생에 걸친 추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돈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이데올로기도 지위도 학벌도 전통도 가정이나 국가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돈의 힘 앞에서 머리를 숙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돈의 힘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며 저를 경의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여기에 천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을 택할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요즘은 만 원짜리 하고 예수님 택하라 그러면 전부 다만원 갖고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복신앙. 예. 전도봉사 헌금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종교생활이 바로 기복신앙을 말합니다. 나는 돈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었다고 할지라도. 내 무의식 속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본질과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게 합니다. 제가 얘기하죠, 그죠? 치킨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번, 새벽 기도, 2번, 일천번제, 3번, 치킨맛 연구, 예, 그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치킨 맛을 연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딴 일에 열심히. 나는 돈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약간 그렇게 가르친 것이 잘못인 거죠. 돈은 예수님께서는 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만몬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몬은 돈의 신을 말합니다. 돈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돈이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직통으로 결탁하기 때문입니다. 단 1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과 돈이 결탁하는 순간 사탄은 더 많이 가지라고 충동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든지 형제든 나라든 교회든 무엇이든지 제거해 버리도록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머니를 위하여 일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미닝을 위하여 일합니다. 네. 의미를 위해서. 그런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미션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명.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짜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의미와 사명으로. 요셉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본 사람으로서 그의 삶은 언제든지 감옥에서나 왕궁에서나 자기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예,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시한 것에 전혀 연연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냐, 손해냐, 나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이므로 이 일을 감당해 내겠다는 그런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 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패하는 아무런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일인지야 만인 지상의 절대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말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런 절대 권력을 요셉은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능력은 첫째, 철저한 자기 준비, 조직을 장악하는 것, 셋째,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요셉은 이세 가지를 모두 다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닥친 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그 결과 그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커져갔습니다. 그 강화된 권력은 더욱더 많은 일을 하는데 잘 사용하였습니다. 역대상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셀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더라. 이 동방과 북방, 이 방향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동쪽과 하나님 성전의 북쪽, 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동방은 동쪽방, 그런데 스가리아에게는 특별히 명철한 의사라고 그의 직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닥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셀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컨설턴트를 말합니다. 네. 잘 나가는 직업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컨설턴트. 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쪽 방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북쪽 정문을 지키며 폼을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북쪽 끝방. 그는 그 방을 혼자서 하루 종일 지키는 일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면 더 좋을 것인데도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laughs>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 스가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죠?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건강, 우리들의 가족, 이것을 잘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날것 같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땡땡이를 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녀를 물론 혼내주기는 하지만 다리몽댕이를 분지릅니까?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등안해야 했다고 해서 너 불행을 당한다는 공갈협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정말 신앙적인 언어로, 예, 바꿔서, 특히 목사들, 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최 목사님. 저는 안 그러니까. <laughs>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머리에서 쏙 뽑아 버리십시오. 쏙 뽑아 버리십시오.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뭐좀 잘못한다고 해서 직접 있잖아요. 네. 손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거나 불행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제자의 질문에 병, 식, 신이라고 대답합니다. 군대, 그 다음에 식, 먹을 것, 신, 신뢰. 제자가 묻습니다.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립니까? 병. 네, 군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더 버려야 한다면 공자와 식. 예, 식량을 버린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신뢰라는 얘기입니다. 신뢰, 우리들은 많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죠? 수많은 관계를 내가 아는 사람과 모든 관계를 예, 그만큼 셀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예. 그런 인간들에게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더 중요한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키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언제나 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도되는 것이 바로 타락이고 죄입니다. 박근혜와의 신뢰보다도 국민과의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언제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더 중요한 그 신뢰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신뢰보다도 으뜸인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양반이 복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그분이 세운 법칙이 아무리 부리가 난무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기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성기모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네.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뭐, 방언하게 하고, 사람을 고치고, 뭐,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생각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서 그 생각대로 따르도록 할때 그렇게 할때 나는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은.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탁 나옵니다. 그것이 내게 현재 가장 불 불리한 어 이득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때 나는 살고 내 생명은 점점 점점 풍성해집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아내와의 신뢰보다도 하나님과의 신뢰를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사람들을 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셨던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미션이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미션을 인식하고 그 미션을 행했으므로 그 미션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기회와 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고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포이에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자니 선한 일, 불이한 일, 돈 생기는 일로, 권력을 잡는 일로, 높아지는 일로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힘 그것이 아무리 작다라고 할지라도 선한 일, 살리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배나되는 복을 향유하시면서 남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걸작품 포에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주신 평강과 정의와 사랑, 공평함을 내가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구석구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게 하시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이신다는 생각 잊지 마시고,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그 모든 상처와 고난들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밑바탕이 됨을 믿고 기쁨으로 잘 견뎌내어 에브라임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